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저희 오늘 주선입니다. 지금 미용실인데요. 오늘 어떤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머리뉴 커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수현쌤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현쌤을 기다리고 수현쌤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커트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땡긴 거죠? 참고로 지금 제 머리는 이제 커트한 지 이제 4주 딱 한 달 됐고요. 이제 다운펌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옆머리도 떼는 상태고 뒷머리도 많이 길렀고 윗머리도 많이 길러서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3주마다 한 번씩 자르는데 4주가 되면 많이 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커트하고 다운펌하고 그 지금 윗머리에 웨이브들 좀 더 보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원 씨 헤어 담당을 맡고 있는 소연 쌤이에요. 반가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맨날 머리 이쁘다고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다고 맨날 물어보실 때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요. 맨날 그냥 쌤한테 맡겨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자르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오늘은 소연쌤이랑 같이 영상을 켰는데 제가 평소에 커트하는 방법 그런 거 이제 소연쌤이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면서 잘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커트 해볼게요. 보통 여기 나뉘어지는 부분은 너무 위에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져보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래쪽. 튀어나온 부분의 아래쪽. 네. 튀어나오는데 위쪽을 하게 되면 짧게 자르잖아요. 그럼 그 머리가 더 떠요. 구레나루는 좀 살려서 이 정도면 15mm는 나올 것 같아요. 15mm? 네. 사실 그냥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르시는 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진원 씨가 좀 많이 올리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뭐라 되지? 이렇게 쏟아져 나는 머리라 가르마 있는 머리?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짧게 조금 자르는 편이세요. 옆에서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게 좀 짧게 구레나루를 살리고 예전에는 사실 막 뚜껑 덮듯이 튜블럭을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용실 가면 튜블럭을 하면 항상 그렇게 잘라주셔서 네네. 그 뚜껑 덮는 머리를 벗어나려면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냥 말 그대로 튜블럭 뒷머리까지 하지 말고 여기 윗머리랑 연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상고머리 상고머리 네. 간혹 이제 옆에 숱이 위에보다 없으신 손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투블럭보다는 연결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머리. 형태만 그렇게 커트하면 투블럭? 안 돼, 안 돼. 그리고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를 이렇게 투블럭으로 자를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다운펌도 있거든요. 숱감도 많이 해주시면 되니까 벌써 깔끔해졌어요. 근데 저 원래 맨날 3주마다 잘랐었는데 막 와 4주가 돼버리니까 머리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길었어요. 머리 뭐 코에 다는데 이제 진짜 많이 길어가지고 윗머리는 자를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진원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짧게 자르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옆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올려치진 않아요. 귀 위에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뒷머리는 이제 아까 그렇게 올려서 잘랐던 그 부분에 연결 이렇게 날려서 자르니까 여기랑 여기랑은 또 디자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 기준은 진원 씨가 길게 자를 때는 거의 눈 그죠? 네. 여기서 이제 펌하면 올라가거나 머리 숱이 없거나 가라앉으시는 분들은 이 윗머리 기장을 좀 짧게 자르거든요. 진원 씨처럼 숱 많고 무거우신 분들은 굳이 여기를 많이 짧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펌을 하든 뭘 하든 여기가 뜨기 때문에. 남자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예쁘거든요. 여기가 살아버리면 머리 길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질에 따라서 두상의 형태, 얼굴형에 따라서 이 기장은 설정을 다 디자인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원 씨랑 똑같은 모질이다. 숨 많고 두껍다. 그리고 곱슬기도 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장을 너무 짧지 않게 짧은 머리는 실물. 너무 짧지 않게. 그 대신에 숱이 많으니까 커트선을 조심하되 숱을 좀 많이 쳐놓는 게 지민 씨 스타일의 비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앞머리도 지민 씨랑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 앞머리 시스루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시스루 컷이라고 우리 둘이 네, 얘기를 하죠. 제 앞머리 시스루 뱅이라 시스루 뱅 컷? 네, 막 그래요. 시스루. 아 맞다. 그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앞머리를 무겁게 연출을 많이 안 하잖아요. 가볍게 연출하는데 사람들이 앞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스타일링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숱을 많이 쳐서인 건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위에 층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네. 앞머리 느낌은 이렇게 가볍게 커트를 하되 옆으로 넘어가는 머리가 무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 때 여기 앞머리가 가볍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이 여기도 앞머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옆머리랑 같이 연결해서 자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 때 여기랑 여기랑 하나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벼운 느낌으로. 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숱을 어느 정도 치긴 하는데 많이 네, 숱도 많이 치는데 스타일링 할 때 주에 그쵸. 이제 모아서 막 머리를 그쵸. 만지지 않고 좀 헛들이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더 이제 군데군데 이제 비면 좀 가볍게 연출이 그쵸. 보통 남성분들 머리 보면은 특히 학생분들이 숱 엄청 많더라고요. 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진짜 앞머리가 뒷머리가 엄청 무거워서 막 이제 막 그리고 그게 길이도 연관이 있는 게 그렇게 무거운 머리에 길이까지 짧게 하면 정말 바가지 머리잖아요. 길이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앞머리는 숱 감소와 길이가 그게 포인트. 길이가 좀 있어야 돼요. 길이가 좀 있어야 돼요. 아. 길이가 있어야지 웨이브를 놓고 펌을 해도 얘가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네. 그럼요. 한마디로 앞머리가 한마디로 앞머리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시스루 뱅으로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시스루 뱅으로 잘라달라고. 남자도 시스루 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뒷머리가 이제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짧게 자른 부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 위치 선정? 그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게 깔끔할까요? 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서 뭔가 뒷머리가 부해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우선은 여기 두상을 만져보면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 아래로 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이 라인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만져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의 살짝 아래 부분을 네. 기준으로 네. 이제 다운펌을 합니다. 확실히 다운펌을 하고 안 하고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하러 가셨다가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뭔가 말을 못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손님으로 왔을 때 그 말할 때 불편하신 건 없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장이랑 다 여쭤봐요. 세세하게. 왜 그러냐면 손님이 하는 스타일이 있었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거를 바꿔드리진 못해요. 한 두세 번 정도 오셔야 서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그 스타일로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다운펌을 잘 안 먹어가지고 머리 모질을 많이 건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하고 있어요. 예쁘다. 그죠?
세상이 밝아 보이죠. 시력 포기하는 기장이었잖아. 그쵸, 네, 그쵸. 단점이 있어. 예쁠 때까지 집에 못 가. 완벽해질 때까지. 오늘 머리 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다음에 보세요. 네, 저는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평소에 하는 커트, 오늘은 커트 위주로 진행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커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여러분, 핸드폰이 깨졌어요.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이 깨져버렸네요, 뒷면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 커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이쁜 머리 하시면서 깔끔하게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다운됐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